모두 다 하나님이 지으셨죠. 내 예쁜 입, 예쁜 입, 내 모든 모습도 하나님이 지으셨죠. 내 멋진 눈, 멋진 눈, 내 멋진 코, 멋진 코, 모두 다 하나님이 지으셨죠. 내 멋진 입. 오늘의 말씀.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몇몇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올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사람을 세우시고 이들을 사도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나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유튜브 친구들, 지금 사진 속에 나오는 아저씨와 아줌마는 누굴까요? 맞아요. 아미, 군인들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나라를 아주 씩씩하게 지켜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럼 이번엔 누굴까요? 청진기도 있고 하얀 가운도 있고 차트도 들고 있고 이 직업은 바로 의사선생님들이에요. 우리가 아플 때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들이죠. 자, 이번에는 무엇일까요? 맞아요.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에요. 우리 친구들,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을 만나죠? 사람마다 제 각기 할 일이 있어요. 군인으로서, 의사로서, 선생으로서 각자의 역할이 있고 하는 일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제자들은 어떤 일을 하려고 예수님께서 세우셨는지 우리 함께 성경 이야기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우리 함께 이름을 배워볼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롯 유다 이렇게 1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떤 자격을 보셨을까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찾고 계셨을까요? 성경책은 몇 번이나 읽었니? 어허, 성경 말씀 몇 개나 외웠어? 너 공부 잘하니?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봤을까요? 너 영어 잘하니? 너 어느 학교 나왔니? 너 집은 어디야? 집은 커? 작아?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봤을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공부도 잘해야 하고 집도 큰 집에 살아야 하고 돈도 많아야 할까요? 아니에요. 베드로를 포함한 4명은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는 어부였어요. 그리고 마태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세리였어요. 그리고 시몬은 아주 가격한 열심 당원이었죠.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으실 때 어떤 것을 가장 중요시했었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제자를 찾고 계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다정하게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은 예,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바로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간 자들을 예수님은 제자로 삼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따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기꺼이 주저함 없이 예수님께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제자로 삼으셨어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기꺼이 네,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심을 배웠습니다. 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과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시며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며 전도하게 하려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세상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찾아 세상 곳곳을 찾아다니며 예수님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기 위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를 주려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권세가 능력을 발휘해요.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하와이 중앙장로교회 유치부 친구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부르세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네, 예수님 하고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순종할 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도 제자들과 같은 똑같은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하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며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녀로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도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